예, 반갑습니다. 금화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실내 더운 여름에 공기를 어떻게 빨리 시원하게 할 수 있는지 저보고 좀 가르쳐 달라 하길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오늘 노하우를 하나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운 여름날 차 문을 활짝 열어서 그냥 에어컨 제일 세게 하면 좋겠지만 나는 복사열이 싫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도 싫고 따가운 햇살도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차를 타면, 오늘은 뭐 날씨가 그렇게 더운 날씨가 아니에요. 차를 타면 안에 열이 엄청 많이 나지 않습니까? 보통 여름에 대기 온도가 한 30에서 35도 정도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온도가 정도 형성되었다 치고 자동차 안의 온도는 한 2배에서 3배 정도 온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창문을 열어야 되겠죠. 그런데 또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과 또 햇빛이 비치면 손이 따갑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은 왜 제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께 고집을 하는지, 예전에 제가 큰 버스를 조금 할 때 그 버스는 통유리예요. 통유리인데 아시죠? 그 시내버스 이런 거 말고 통유리인데 안에 엄청 더워요. 그럴 때 쓰는 방법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요거 뒤에 실내 먼지 청소할 때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차에 타면 에어컨을 최대한 낮춥니다. 낮추고 최대한 올리죠. 올리고, 자, 실내 온도로 계속 돌리면 안에 온도가 60도 이상 되는데 엄청 더운 데서 계속 돌리면 좀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외기로 올리고, 외기 바람이 들어오죠. 지금 밖에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외기 온도로 해서 창문을 이렇게 조금 열어놨습니다. 그러면 뜨거운 공기는 저쪽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흡백이죠, 흡백이. 그리고 RPM을 시동 키자마자 힘대로 틀어놓고 한 1500 정도 쭉 하고 있으면 바람질이 틀어요. 바람질이, 펌프가 힘차게 돌아갑니다. 엄청 차가워요. 달릴 때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 실내 공기가 조금 찹찹해졌다 싶으면 그때 내기로 돌려서 문을 이렇게 닫아주세요. 닫아주면 아마 실내가 쾌적하게 시원해질 겁니다. 그래서 창문을 처음에는 활짝 열고 계속 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바깥 공기가 또 대기 중에 30m 되니까 계속 희석돼 가지고 그렇게 시원하지 않아요. 빨리 뜨거운 열기를 빼냈으면 창문을 다 올려줍니다. 올려주고 엑셀을 1000에서 막 한 1500 사이 이 정도 이렇게 밟아주세요. 그러면 진짜 차가운 바람이 옵니다. 자, 마무리. 차의 문을 열고 외기로 돌려서 바깥 공기를 빨아들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AC 틀고 엑셀을 조금 밟아준다. 밟고 있으면서 좀 많이 차갑다 싶으면 문을 닫고 내기로 돌려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저는 좀 이따가 여기 차 안에 실내 먼지 간단하게 청소하는 방법 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안녕.